경기도 평택에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다시 찾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투쟁에 들어간 지도 벌써 여러 해입니다. 다음 달엔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리고 대법원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번에야말로 빼앗긴 당진 땅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충남에 되찾기 위한 도민들의 1인 시위와 촛불 집회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 이곳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에 관한 2차 변론이 이뤄집니다. 1차 변론이 이뤄진 지 3년 만입니다. 이 분쟁은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4년 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 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 경계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됐고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현 매립지의 71%인 67만 9천여 제곱미터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습니다. 충남 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권한적인 심판에서 판결된 이 땅을 이번에도 역시 정의로운 판결을 내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피켓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5년 행안부 결정은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은 육지로 이어지지만 충남 당진은 바다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유였는데 앞으로 당진도 연륙교로 연결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편리성 때문에 경기도로 이첩한다? 그럼 충청도 다 가져가도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예상되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와 도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